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디너구리가 새벽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야식으로 영화 기생충에서 인상 깊었던 한우 짜파구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 고기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생일 선물로 소고기를 받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타이머를 설정해줍니다. 한우 짜파구리를 맛있게 끓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8분 안에 다급하게 끓여야 합니다. 영화에서처럼요. 굳이 왜 8분을 맞추나 싶지만 그냥 제 마음이에요. 타이머를 맞춰뒀으면 고기 손질을 시작합니다. 굳이 맛있는 한우를 라면에 넣는 게 괜찮을까 싶지만 망쳐도 아직 소고기 두 팩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한우를 선물해준 일산에 사는 박모씨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소금과 후추로 먼저 밑간을 합니다. 소고기는 밑간을 하고 안 하고의 맛차이가 크다고 해서 시간이 없지만 밑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겐지 중식도로 고기를 잘라줍니다. 5,000원 주고 산 중식도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후라이팬과 냄비를 준비합니다. 아, 그 전에 냄비에 물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냄비에 물을 받고 물을 끓여줍니다. 8분 안에 만들기 때문에 겐지나게 가스레인지 2구를 모두 사용합니다. 사실 두 개를 동시에 요리해본 적이 없어서 살짝 떨리긴 합니다.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고 면을 삶는 동안 후라이팬을 달궈줍니다. 스댕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궈주어야 합니다. 그 무슨 효과가 있대요. 팬이 달궈졌으면 기름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 버터도 넣어줍니다. 버터를 나중에 넣어야지요. 고기 그... 아... 끝났습니다. 버터는 지금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라준 고기를 넣어주고 볶아줍니다. 쉐킷. 저 그래도 요리 좀 하지?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식혀줍니다. 배고프다고 한마디 했다가 새벽에 카메라를 잡게 돼 잔뜩 예민해진 디너구리의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려주어 달래줍니다. 고기를 식히는 동안 면이 다 끓었습니다. 물을 부어주고 짜장 스프는 몽땅, 너구리 스프는 3분의 2 정도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쉐이킹. 이제 대망의 한우와 라면의 합체 타임. 여기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라면에 고기를 넣느냐, 고기에 라면을 넣느냐. 하지만 지금은 디너구리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디너구리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므로 고기에 라면을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성. 타이머 종료. 소고기는 맛있고 라면도 맛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따라하실 분들이라면 라면에 넣는 거기 때문에 고기 밑간을 하실 땐 평소보다 조금 약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 맛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라면에 이 비싼 소고기를 굳이... 감사합니다.